우리나라에는 카이스트를 비롯해 모두 네 곳의 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. 네, 모두 수준 높은 이공계 연구개발 중심 대학인데요. 이 과학기술원들이 앞으로는 창업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. 이성규 기자입니다. 실리콘밸리의 두뇌 공급 역할을 하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, 구글 등이 대학 출신이 만든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미국 GDP의 16%에 육박합니다. 우리나라 과학기술원들이 이 같은 변신을 시도합니다.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학이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 인력 역군,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과학의 기술 기반을 닦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이제는 하나 더 나가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, 기업가형 인재의 양산이 필요합니다. 카이스트와 광주과학용 등 국내 4개 과학기술원은 혁신 비전 선포식을 열고 학생 창업가와 우량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. 막형격인 카이스트는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해 K-스쿨을 도입하고 맞춤형 학사 제도 등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자연대나 공과대학에서 4년 동안 교육을 하는데 그 튼튼한 전공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창업가 교육이라든지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든지 융합 실험 교육이라든지 인턴 교육 이런 것들을 가미해가지고 광주과기원은 기업가와 우수 스타트업을 키우는 산학연 협력 공간인 지스트밸리를 구축합니다. 또 대구경북과기원은 오는 2020년까지 기술출자 스타기업 20개, 울산과기원은 세계적인 강소기업 10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. 국내 이공계를 대표하는 4개 과학기술원의 창업 전진기지화 선언이 이공계 교육 전반의 혁신과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